자, 오늘은 예전부터 요청이 많았던 긴급 차량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어이없는 SNS부터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연예인 강유미 씨가 직접 올린 건데요. 공연에 늦었다고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그 와중에 또 내부 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CCTV에 찍힌 화면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보등까지 켜고 있는데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업체는 고작 15일 영업정지였고 이용자는 처벌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법을 왜 이따위... 작년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급차량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택시 한 대가 못 가게 막는 바람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 택시 기사가 이따위 멍멍이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청원에 무려 73만 명이 서명했고 작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바로 4일 전 결심 공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검찰이 2년은 너무 적다고 죄질이 불량하니 7년으로 늘려달라 다시 요청했죠. 자, 시간이 없으니 그럼 어떤 차를 비켜줘야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인데요. 예를 들면 범죄수사, 긴급한 교통단속 등이죠. 이렇게 불법으로 사이렌까지 울리는 사설 레카차는 긴급차량이 아니니까 안 비켜줘도 됩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비켜주다 다른 차랑 접촉사고 나면 100% 내과실이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급하게 경찰차가 역주행하는 상황에서도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뒤에서 사이렌 울려서 열심히 비켜줬더니 레카들 지나가면 진짜 개빡. 마지막으로 현직 소방 기관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주신 메일인데요. 가끔 경광등만 켜진 소방 차량을 보고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긴급 출동의 경우 모터 사이렌까지 켜니까 그때는 비상등을 켜고 인지했다는 사인 보내주시면 소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엔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